한 번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한 번만에 못 끝내고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자, 리듀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actions.js 파일 있잖아요. 액션즈를 add to do와 toggle to do, 그 set visibility filter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건 뭐냐니까 오브젝트 하나를 return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받아서 이 텍스트를 넣고 그런 다음에 요 변수를 이 property를 넣어서 이런 오브젝트를 리턴을 하는 겁니다. add to do 하는 거는. 그래서 index.js 파일에서 add to do 해서 learn about actions라고 하는 텍스트를 주게 되면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러한 타입은 add to do 텍스트는 learn about 뭐 reduce라고 해서 이런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져서 이게 딱 리턴 되죠. 그죠? 리턴 되면은 리턴 된 것을 디스패치라는 거예요. 디스패치가 뭐라 하냐니까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value를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죠? 그 업데이트 하는 게 바로 store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store 오브젝트의 dispatch 메서드를 통해서 여기에서 return 된 오브젝트, 그 오브젝트를, 담는 거예요. 그죠? 이 담는 이 오브젝트를 a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ction. 그래서 이 파일 이름이 actions예요. 그래서 action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 둘, 세 개. 세 종류의 액션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액션을 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을 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요 reducers.js 파일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reducers에서 todos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visibility filter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index.js 파일을 열어보면은 여기에는 todos에 대한 얘기가 딱히 없어요. 쓰이는 데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스토어가 있고 스토어는 to-do app으로부터 create store를 만들어라 되어 있고 to-do app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요 reduce.reduce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reduce.js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 있는 function들을 가져와서 to-do app을 만들어라 말이에요. 그죠? 그럼 to-do app을 만든 다음에 이 to-do app 그런 다음에 스토어를 만들어라는데 스토어를 만든 이 function 어디서 왔나요? 얘는 리덕스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죠? 그럼 만들어진 오브젝트 하나 있겠죠? 그 오브젝트가 이 스토어에 담기게 됩니다. 그죠? 새로운 스토어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스토어 속에 자동으로 디스패치라고 하는 메소드가 또 할당이 되는 거죠. 그거는 리덕스가 하는 일이에요. 얘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to-do 앱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여기는 리듀스에 있는 펑션들이 들어있는 거죠. to-do's 해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to-do 앱에서 컴바인드에 있는 것이 이거잖아요. 이게 그 to-do 앱, 여기서 말하는 to-do 앱 이거잖아요. 얘가 바로 사실은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combine reducers 해서 visibility field와 to-do's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combine 시켜놓은 겁니다. combine은 그 뭐 똑같진 않습니다만은 그 RxJS의 merge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RxJS의 merge 이것을 synchronous 버전이라고 봅니다. synchronous 버전. 멀지는 어싱크로너스잖아요. 그죠? 그걸 싱크로너스 포인트로 만든 게 컴바인 리듀서즈예요. 그래서 비지빌리티 필드와 투드즈 이 두 개를 합쳐 놓은 겁니다. 이거 두 개는 어디 있나요? 그 두 개는 위에 여기 있죠. 투드 여기 있고 비지빌리티 필드가 여기 있고.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얘가 액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 디스패치 메서드에 던져주게 되면은 이 디스패치 메서드는 이미 이 속에 스토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스토어는 이 오브젝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여기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오브젝트를 처리하는 방법 비지빌리티 필드 투두스 두 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비지빌리티 필드 투두스부터 보게 되면은 케이스가 add to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toggle to도인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하라고. 그죠? 다 리턴 되는 거예요. 리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리턴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오브젝트가 지금 이건 어레이를 리턴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리턴을 하고 있고 디폴트는 그냥 원래 있는 그대로를 리턴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스테이트. 처음에 스테이트는 빈 어레이로 시작하는 거죠. 텅 빈 어레이로 시작해서 그럼 새로운 액션이 도착할 때마다 그 액션을 여기 있는 디스패치가 돌려서 그죠? 이 디스패치가 돌려서 증이 되어 있는 여기 증이 되어 있는
이 케이스가 add2인 경우에는 이걸 돌리고, 그죠? toggle2도인 경우에는 이걸 돌리고, 그죠? 그리고 visibility field 필요한 경우에는 visibility field를 돌려서 이 코드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visibility field 자체는 여기 index.js 파일에는 없어요. 없잖아요. set visibility field만 있어요. 그죠? 그래서 set visibility field는 어디 있느냐니까 액션에 있는 거예요. 그죠? 액션에 보면 set visibility field에서 필터를 받아서 이런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그죠? 이 값 show completed라고 하는 const가 불러넣어서 그런 다음에 던져주게 되면은 결국은 이러한 오브젝트 하나 set visibility field하고 필터 던져놓은 필터 지금 필터는 어떤 던지를 필터인가요? show completed라고 하는 const죠, 그죠? const 이 const는 여기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visibility field에서 show completed 그냥 여기다가 문자열을 그냥 상수로 뭐래요? 뭐죠? 저 프랍 필드 키로 다 변환시켜 놓은 겁니다. 스트링을 키로, 스트링을 키로 그래야지 쓰기 편하잖아요. 우리가 코딩할 때, 그죠? 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꼬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해킹을 하실 때 코드를 하나 하나 뜯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래서 index.js 파일에서는 이 reduce를 그냥 바로 그냥 가져와서 쓰지는 않습니다. 이 reduce는 여기서 한번 보장을 해요. 그죠? Redux의 create store를 가져와서,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reduce에 있는 펑션들을 집어넣어서 store란 걸 하나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만들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dispatch에서 store의 dispatch라고 해서 만들어 또 뭐예요? 이 액션들은 우리가 곧바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액션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곧바로 만들어 우리가 index.js 파일에서 바로 쓰지만은 reduce에 정의되는 이 펑션들은 곧바로 쓰진 않고 여기를 한번 거쳐서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된다는 거. 그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보다시피 제일 처음에 여보죠, 그죠? 이 문장이 수행되면은 learn about actions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은 learn about actions를 넣어서 요런 것이 만들어지겠죠. add to do랑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럼 add to do가 만들어졌으면은 이 add to do를 키로 해서 여기 있죠? 케이스가 add to do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어레이를 새로 하나 만들었어. 기존에 있는 어레이. 기존에 어레이 있는 어레이는 텅 빈 어레이잖아요. 텅 빈 어레이에다가 요 오브젝트를 추가한 새로운 어레이를 만들어서 리턴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스토어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스토어가 일종의 창고죠. 그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창고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두 번째 index.js 파일을 보니까 이번에는 learn about reducers라고 하는 것을 add to do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이게 또 리턴 되겠죠? 요 문장이. 그러면은 여기서 스토어 디스패치에서 얘를 찾아와요. 어디 있나요? 얘를 찾아왔죠? 위에 있는 요소를 찾아와서 그런 다음에 또다시 기존에 있는 이미 오브젝트 하나 들어있잖아요? 들어있는 데다가 새로운 액션을 또 추가한 새로운 어레이를 만들어서 리턴을 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을 볼까요? add to do learn about store입니다. 그죠? 마찬가지 여기서 또 만듭니다. 만들어서 여기를 거쳐서 새로운 어레이가 하나 만들어져서 세 번째 얘기 리턴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 둘, 어떤 게 있나요?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는 거 요거, 두 번째 만들어지는 게 요거, 세 번째 만들어지는 게 요건데, 세 번째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동일하네요? Run actions,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죠? Store, Action Reduce Store,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ction Reduce Store, 이 과정이 이렇게 딱딱 새로운 이전에 있던 어레이는 없어지고 새로운 어레이를 만들어서 할당을 땅땅하는 겁니다. 다음에 toggle to do를 넣습니다. toggle to do에다 제로를 넣었어요. 그럼 toggle to do에 보니까 제로를 넣으면은 타입은 toggle to do로 해서 인덱스는 제로를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또 reduce에서 toggle to do 타입이 케이스가 toggle to do인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to do 기존에 있던 겁니다.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 인덱스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에 해당되는 거, 지금은 제일 처음에 넣는 건 제로죠. 제로를 넣었잖아요. 그 제로 첫 번째 인덱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빈 오브젝트를 먼저 하나 만듭니다. 텅 빈 오브젝트. 거기다가 기존에 있던 오브젝트를 담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인덱스와 매칭되는 거 있잖아요. 매칭되는 것은 completed를 기존에 있는 completed의 값을 거꾸로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false로 만들었죠. 그죠? false로 만들었던 것을 거꾸로 하니까 true가 되겠죠. 그게 어디 있나요? 그게 요겁니다. 첫 번째 거. 아, 얘기했네요. 요 녀석이죠. true 만들어준 거고. 다시 똑같이 이번에는 1번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toggle2도의 1번. 마찬가지로 toggle2도니까 인덱스 1번에 매칭되는 것. 1번에 매칭되는 것을 가져와서 텅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기존에 있는 거. 기존에 있는 거는 요거죠. 기존에 있는 요 오브젝트입니다. 요 오브젝트에서 해당되는 인덱스의 프로퍼티의 값을 completed 값을 바꿔주는 거죠. 그게 그 결과가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뭐 return to do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index.js 해볼게요. 이번엔 set visibility field에다가 visibility field show completed. completed로 하란 말이잖아요. 그죠? completed로 처음에는 completed가 아니었죠. show all이었잖아요. show default는 show all이에요. 그건 어디 있나요? 여기 보면은 default가 state에서 show all로 되어 있죠. 그죠? 그죠? show all인데 이번엔 show completed로 바꿔줘라. 그러면은 그게 어디 있죠? 이번엔 set visibility field에서 필드를 받아서 요런 오브젝트를 리턴합니다. 요런 오브젝트를 리턴하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타입. 그죠? 타입이 set visibility field 타입이잖아요. 그러면은 리턴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action field. 그냥 action의 필드. action 타입이 set visibility field이면은 해당되는 필드를 리턴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show completed 완성된 것을 보여달라라고 하면은 원래는 show completed에서 completed true 되는 요 녀석만 보여줘야 되는데 그 코드까지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 코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완성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그냥 다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건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show store subscribe 돼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니까 store의 값이 변화, 저장된 값이 변경이 있을 때마다 console로그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console로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show completed 하게 되면 여기서는 false는 빼고, 그죠? 위에 두 개만 이렇게 출력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코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약간 수정 보면은 true만 이렇게 보이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subscribe는 자동으로 return하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unregistering listener를 unregistering 하는 function을 자동으로 리턴합니다. 그것을 거기에 담기는 거예요. 이 펑션이 담기는 게 아니라 이 펑션을 만들고 나서 결과로서 unsubscribe가 여기 담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호출하게 되면 리스너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state update에 대해서 리스너하지 않고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것을 여기다가 복사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은 이 console log으로 출력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구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OP에서 실제 OP에다 이걸 쓰진 않습니다. 쓰진 않겠지만은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뭘 해볼 수가 있나요?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Function Development State StateX 파일 있잖아요. 방금 우리가 삽입했던 그 리덕스 그 프로그램, 그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대로 기존에 있는 펑션들의 개발 상태가 완성된 것, 그죠? 작업 중인 것, 그죠? working, 그러나 테스트 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쭉 표시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쓰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Cycle.js에 있는 reduce를 그냥 곧바로 쓸 겁니다. 그런데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죠? 뭐냐니까. 얘 말고 여기 있는 거 이 문장이 안 나오게끔 그죠? 이 문장이 안 나오게끔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는 여기 있겠죠?